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재성 씨가 가서 다녀오겠습니다. 예.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한 가지만 하세요. 이게 피해는 주지 마시고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한 번만 잡혀달라고. 슥 한 번만 잡아달라고. 알겠습니다. 예. 부탁 좀 한번 드려보세요. 네. 재성 씨. 빠이. 혼돈실에서 앉을 수도 있는데 뭐 혼나면 재성 씨가 혼나는 거고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는 한번 네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재성 씨, 재성 씨. 근데 여기 팀들이 계셔가지고. 만화는 영화 속에만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지만 그래도 드라마에 나오는 쓰레기 오빠 칠봉이 화조도 멋있습니다.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여자 분위기가 다솜씨가 너무 지금 저런 남자친구 아 저런 드라마 같은 사람 하고 꿈을 꾸죠. 그런데요 사랑을 해보니까 특별한 사랑은 순정 만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남들이 보기엔 평범할지 몰라도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랑은 바로 내 연애고요.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랑은 내가 한 사랑이랑 또 달라요. 세상에는 죄송합니다. 이 세상을 사는 사람만큼 많은 특별한 연애들이 있습니다. 내 연애 한 장. 빨리 가. 동대 체크해. 알겠습니다. 자, 이대씨 당감 드세요, 당감. 예. 성공! 예, 재성씨 했어요? 네! 토요일 날에 나왔어요? 다행히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보신 분들은 오늘의 감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저에게 문자 및 미니,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리세씨, 표정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? 그냥 그런 거 맛있긴 맛있어요. 맛있게 좋을 것 정말. 근데 제 배를 채울 만큼이 아닌데요?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냥 감 맛있죠? 아니 아까 등갈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등갈비하고 감하고 게임이 지금 다를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재성씨가 네. 뭐 당감자 어디 갔어? 아까 보이는 라디오에 먹었어? 잔인하게 먹었어요. 참을 뻔했어요. 네, 어땠어요? 아니 저쪽에 네. 푸른 밤 바로 옆 스튜디오잖아요. 네. 네. 아, 너무 정숙한 거예요. 네, 맞아요. 되게 거기, 조용해야 돼. 네,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희 작가들은 또 철탑선이 네. 계속 카메라를 DSLR로 계속 찍으면서 네. 빨리 하라고 네.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 있어요. 사과는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. 피디님은 뭘 안 하셨어요? 피디님은 목에다가 손으로 뭘 긋던데. 저 보면서, 저 보면서 목에다가 네, 자꾸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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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고. 예. 잘라라고, 잘라라고. 예. 그래서 저도 박수를 쳐드렸어요. 자, 우리 이번에는 단감에 이어서 어떤 거 드셔보실래요? 곶감 드셔보실래요? 아니면 곰씨? 예. 곶감? 코리안 젤리 한번 예. 먹어봐요. 곶감. 곶감. 예. 이 곶감이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그 곶감입니다. 그렇죠. 예. 왜요? 호랑 왜 호랑이? 좀 이따가 잠시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. 곶감. 곶감. 그것도 씨 있어요. 이것도요? 예. 조심히 드세요. 그거 알맹이 아니에요. 씨예요. 씨. 예. 어때요? 어, 딱 곶감 좋네. 표정이 안 좋아 우리 그래, 전체적으로.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곶감은. 어떻습니까? 그냥 약간 약간. 약간... 기도 하고. 어 맞아요 맞아요. 젤리. 맞아요. 코리아 젤리. 맞아요. 자 아 우리 이번에 네. 리세 씨가 곶감 드셔보실 거예요? 네. 네. 자 소리 좀 잘 듣게. 아니야 이게 표정이 이 노래가 아니야 오늘.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악이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. 지금 이 코로나 아니기 때문에. 예. 네. 리세 씨. 자 우리가 연기를 한번 해봅시다. 재성 씨. 연기자잖아요 네. 이제. 아 저요 황배우라고 불러주시네요. 곶감 진짜 맛있는 거 아마. 진짜 맛있게 예, 진짜 너무 맛. 진짜 세상에서 이런 곶감을 진짜, 먹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. 진짜 3년을 굶고 네. 곶감만을 바라보다가 바락바락 기어서 드디어 하나 얻은. 다 하나 얻었어요.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예, 제가. 그냥 곶감도 아니고 누가 한 입 먹은 곶감이야 지금. 아, 이거라도 없어서 못 먹는. 오케이 자 좋습니다. 재성 씨 네. 곶감을 흡입하겠습니다. 3, 2. 아 먹고 싶어. 원. 아 못하겠어.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시를 드셔보시기 전에 자 우리 서명환 씨가 크크크크 진짜 먹고 왔어 크크크 저 보고 왔어요 재성 오빠 별무늬 옷. 어 맞네 맞네 맞네. 한경일 씨 한경일 씨가 어 한경일 씨가 묻혀주셨어요. 예, 내 삶의 반. 예 저도 보라 보고 왔어요. 재성이 형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아빠 미소로 감드시던데요. 네 그 고개 끄덕인 부분이 저도 예. 감독님의 목을 손에 잡는 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알겠다고. 예. 예. 하시면서 좋습니다. 이제 홍시를 마지막으로 드셔보시겠습니다. 자 우리 에릭남 씨부터 먼저 이거
그냥 먹어. 어떻게 숟가락으로.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반을 쪽쪼개도 돼요. 이렇게 반을 쭉 쪼개셔서 쭉 누르면 찍 나옵니다. 예, 네, 그렇죠. 정말 맛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사이를. 왜 웃어요? 너무 맛있어서. 우리 이선영 씨가요. 네. 감! 감! 해서 감자탕인 줄 알았는데. 저희도요. 다행이네요. 감은 안 좋아해서. 야밤에 배고플 뻔. 최호정 씨. 아구찜에서 단감. 너무 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호정 씨. 죄송합니다. 제 제작진 치킨이라도 한번 시켜줘요. 자, 정말요? 이게 바로 DJ입니다, 여러분. 이게 DJ예요. 이 예. 대한민국 DJ 여러분들 치킨 드시고 싶어요? 네. 치킨 네. 먹고 싶어요? 좋아요. 끝나고 꼭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리세 씨, 홍시 갑니다. 이게 저 홍시가 왜 유명한지 아시죠, 다들? 홍시가 그 왜요? 대장금에서 네. 또 그 명 멘트가 있잖아요.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랬는데 아~ 어찌 홍시 맛이 난냐고 물으신다면 그 홍시잖아요. 예. 저 원래 홍시 얼려 먹어요. 아 맞아요. 얼려 먹어도 맛있어요. 네. 아이스크림 같아요. 샤베트로 네. 먹잖아요. 이경 씨도 감 얼려 먹으면 샤베트로도 먹을 수 있어요. 리세 씨 어때요? 맛있어요. 뭘 네. 해도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. 보니까 등갈비 아니면 맛있어요. 뭘 해도 노래 내려주세요. 네. 그냥 아, 이렇게 바로 내려 노래를. 네. 이제는 저 밖에 있는 분들도 다 예. 눈치채셨어요. 예. 다른 때 같으면 우리 매니저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음식 네. 보고 막 난리인데. 그러니까요. 다 남는 건가? 가만히 앉아 계세요. 지금 여기 연예인이 네 명인데 매니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저 뒤에. 예. 다 나갔어요. 6973분이 그동안 진짜 한국인에서 먹느라 제작비 다 써서 이제 과일인가요? 크크크크 그런가 봐요. 도지현 씨 이게 다 광고가 안 들어와서인가요? 아니요. 그럴 리가 있습니까? 아 너무 하시네요 정말. 근데 하신가요? 마지막으로 재성 씨가 홍시 맛있게 먹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. 홍시는 예. 네. 잘 들어요 동생들. 네. 홍시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. 아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. 홍시는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는 3, 2, 1 와! 와! 여러분들 홍시 좀 더 드시라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디스코드의 레이디스코스라고 해요 자꾸 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올게요.